굿샷. 와, 그러니까 더 좋은 공 나오잖아. 처음에 왼쪽 보고 쓰려고 하잖아. 꼬시는 거예요. 두 타, 네 타 잃어버리다가 또 90대 올라가는 거. 네, 나는 안 아프다. 자, 역시 내 제자답고. 예, 예. 오늘 백트 쳐도 된다니까, 광희 씨. 오케이, 오케이, 알겠습니다. 75. 몇 도예요? 60도입니다. 조금 더 탑에서 네. 조금 한 템포 쉬었다 쳐봐봐. 한 템포 쉬었다가? 어, 탑에서 어느 정도냐면 탑에서 템포 쉬었다 쳐봐봐. 자, 어. 지금 올라가는데 되게 빠르거든? 네. 그러면 딱 헤드가 닫혀맞아. 네. 어, 탑에서 좀 여유만 가지고. 그렇지. 이런 느낌? 헤드 무게를 좀 밑에 내려놔야 돼. 그렇지. 그지? 짧은 채는 네. 왼쪽으로 가요. 네. 쇼다이언이. 그러니까 탑에서 생각보다 여유만 있으면 몸이랑 헤드랑 싱크가 잘 맞아. 지금 쳤고 왼쪽 갔잖아요. 네. 어떻게 쳤냐면 몸 막아놓고 던진 거야. 네, 어쩔 수 없이 던져진 거야. 네. 같이 가고 같이 가려면 탑에서 조금 여유가 있어야 돼. 그렇지. 그죠? 어, 다 핀발로 가네. 네, 다 똑바로 가자. 아... 거리는 어차피 다 가니까. 그러니까. 와, 첫구 세게 쳤는데 제일 조금 가고 왼쪽 가고. 그니까. 아. 생각보다. 근데 이게 이제 웨지는 원래 그립보다 조금 약간 좀 짧게 잡고 치거든요. 이 공만 딱 찍는 느낌으로 치려고. 이렇게 되게 좋은 거야. 왜냐면 헤드 무게를 너무 느끼면 안 좋거든. 아. 짧은 채들은 약간 짧게 잡고. 왜냐면 채를 잡을 때 뒤에 잡으면 헤드 무게 많이 느껴지죠. 맞아요. 짧게 잡으면 내가 어느 정도 헤드를 컨트롤 할 수 있어. 네. 그래서 조금 짧게 잡는 건 괜찮은데 거기에다가 지금 채기까지 있어, 첫구가. 그냥 그럴 필요는 없다. 아, 마지막 공이 제일 좋잖아. 첫구 봐봐. 이거 제일 짧, 제일 멀리 갈 것 같이 쳐놓고 제일 짧잖아. 어프로치 한번 해보세요. 너무 팍 이래. 맞아요. 그냥 조금 이렇게 좀 왔다 갔다 하는 느낌을 네. 부드럽게 가져와. 좀 거리 지금 실수해도 좋으니까. 이렇게 하려면 몸도 어, 약간, 가야 돼요? 약간 그렇게 해줘도 아. 돼. 오케이. 네, 일단 이 패턴, 이 틀은 잡고 가야 돼. 아, 오케이. 알겠죠? 방식이 네. 어떻게 치냐면은 여기서 이렇게 치더라고. 네. 약간 느낌이. 맞아요, 맞아요. 잘못하면 탑핑도 많이 쳐서 간단 말이야. 네. 그리고 공이 놀랜단 말이야. 지금 마지막처럼 어느 갔다 왔다 하는 시간이 좀 동일해야 돼. 처음에는 조금 지금 느낌이 이상할 수 있는데 그거는 오늘 조금 바꾸고 가야 돼. 알겠죠? 여기서 오. 터치감을 좀 맞춰줘야 돼.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뒤에 드는 느낌이 좀 나는 거야. 그거는 이따가 한번 잡아보고. 아, 일단 큰 틀은 이렇게 한번 잡고 가고. 네. 이렇게 딱 치는 건 맞아요. 그런 거 많이 했었어요. 제가 그러니까. 그 어프로치 이거밖에 안 했었어요, 거의. 백트에 오면 시야가 달라지죠? 그러니까요. 자. 아, 드라이브는 왜 이렇게 많은데? 에이밍도 좋아지고. 방금 그래서 조금 조금 좋아졌어. 맞죠? 어, 오케이. 방금 신경 썼어요. 어떻게 칠 거야? 저는 5번으로 칩니다. 그렇지. 이제 골프를 좀 안 해요. 네. 저 180m 쳐도 저기 안 넘어가죠? 안 넘어가, 안 네. 넘어가. 여기 파5인데 도그레콜이거든요. 어차피 안 올라가니까 아예 짧게 치는 거. 완전 안전하게. 안전하게 갈 거면 완전 안전하게. 네. 자. 너무 안전하게 쳤는데. 아니야, 아니야. 차라리 저게 나아요. 아까 전후처럼 한번 쳐봅시다. 85? 그렇지. 똑바로 치고 절로 친다는 목적도 있어야 되지만 네. 일정해야 돼. 오케이, 알겠 네, 아이언 잘 치는 거는 무조건 일정한 게 좋은 거야. 거리감이라도. 조금 더 너무 칠 때 이거... 살짝 뭔가 잡거든? 네, 맞아요. 다시. 채를 좀 심할 정도로 아래다가 아, 네. 네, 내려놔 봐봐. 진짜 심할 정도로. 그래. 더. 오케이. 더 하면서 네. 어떤 느낌이냐. 그냥 바디, 내 몸만 타겟을 확실하게 탁 봐주면 돼. 알겠죠? 네. 어, 그냥 심할 정도로 헤드 무게를 밑에 내려놔. 생각보다 깊어도 돼요. 진짜 깊이 들어가는 느낌으로 줄 정도로. 그렇지. 어차피 방향 반았잖아요. 훨씬 좋잖아. 네. 과감하게 떨어뜨려야 되는데. 아까 보니까 이거 다 디봇도 안 나오더라. 맞아요. 디봇을 내자가 아니고 네. 무게를 밑으로 진짜 과감하게 내리고 턴.
그렇지, 괜찮습니다. 이건 약간 탑핑이죠. 너무 빨리 좋은 것 같아요. 어, 괜찮아, 괜찮아. 네. 오케이. 그러니까 아직은 좀 잡고 있다, 그죠? 네, 좀 방금 좀. 내가 생각하는 거 이상 네. 이 무게가 아래로 진짜 내려가도 뒷땅 퍽 안 나와. 그러니까 그걸 알아야 돼. 아마추어 골퍼가 거기서 이제 무서워가지고 자꾸 잡는 거야. 아, 약간 좀 그런 것 같아요. 그렇지. 그 탑에 여유도 생기죠. 어, 이런 묵직한 느낌. 그렇지. 네. 쫀득한 느낌. 방금 진짜 좋았어요. 필드에서 이제 막 스코어도 생각하고 네. 이러다 보면 살짝 걷어내면서 자꾸 실력이 딱 거기까지 스톱되는 거야. 네, 다시 느낌을 주고 싶은 게 막 너무 꽉 잡고 있어, 손을. 그렇지. 풀어. 내려놔. 아니, 가만히 있어. 그렇지. 몸 안 써도 돼. 알겠죠? 다시 하면 돼. 항상 무게가 있잖아. 그리고 네. 터치만 해주면 되는데 꼭 잡고 있고 이렇게 한다고, 손으로. 이런 느낌? 그걸 살짝만 터치만 이런 느낌 보여줄게. 네. 저기서 여기 가까웠잖아. 네. 이렇게 터치만 해도 이제 간다고. 네. 근데 광진 보면 너무 이제 이런 느낌을 주려 하다 보니까 꽉 잡고 이렇게 하더라고. 맞아요. 그러면은 잘 되면 좋은데 안 되면 확 도망가. 그럼 좀 약간 서야겠네요? 그럼 아닌가? 세워지. 내가 항상 세우라고 했잖아. 그렇게 터치만. 그렇지. 그렇게 스냅을 안 줘도 돼. 알겠죠? 아, 스냅 안 줘도 된다고? 그렇게 스냅을 안 줘도 되고, 여기, 왜냐면 가까우니까. 그렇지. 잘했어요. 그래야 공이 소프트하게. 근데 이게 옛날에 다 배운 거거든요, 제가. 사람이 망각을 하니까 다 까먹어요, 자꾸만. 나이스. 잘했어. 이런 느낌으로 진짜 공이 좋은데, 좀 이거? 천천히 가야 되는데, 이렇게 헤드가 걸리듯이 이렇게 한번 들어가 봐요. 이렇게. 땅에서 헤드를 떼봐. 네. 그럼 무게가 어느 정도 느껴지죠? 네. 요 마디로도 좀 느껴야 돼. 네. 너무 꽉 잡고 있어가지고. 그러면 세게 안 맞지? 치는 방식은 괜찮은데. 세우니까 확실히 이 무게가 많이 느껴지네. 그쵸. 나이스. 와, 이거 진짜 좋은데? 제가 원래 이렇게 해서 이걸 완전 각을 이렇게 많이 주고 이렇게 쳤거든요? 그러면은 이렇게. 팍팍 들어. 네. 근데 이걸 세우고 약간 이 딱 진짜. 세우기만 네. 했다. 세우기만 해도. 예전에 우리 다 했던 건데 혼자 하다 하면서 맞아요. 자꾸 뭔가 바뀐 거야. 헤드 무게를 못 느끼면 이제는 아무것도 못해. 어느 정도 걔네들을 좀 이용을 해야 되는데 기존에도 잘 쳤는데 짧든 길든 신경 쓰지 말고 아까 쇼다이언 치는 느낌 있죠? 네. 그린 넓게 보고 나이스. 조금 더 탑에서 조금만 더 여유가 있었으면 좋을 것 같은 느낌? 아직은 뭔가 좀 불안하다는 약간 좀 스스로가. 생각보다 연습장보다 필드 나오면 백스윙들이 다 짧아. 그렇게 세게 안 쳐도 5번 아이언이 180이 간다고 경험을 많이 해봐야 돼. 그렇지. 이런 느낌으로 가야 그러니까 미스가 나도 굿 미스가 난다고. 프로들도 매월 미스샷을 쳐요. 근데 이제 그게 크게 차이가 안 나는 이유가 항상 템포를 일정해 가져가는 많이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 그런 걸 아는 거. 그렇지. 잘했어요. 방금은 좀 손이 좀 틀려서 그런 거지만 골프라는 게 이런 거예요. 꼭 내가 180을 치려고 마음먹으면 안 돼. 맞아요. 그냥 이 큰 그린에 올려만 놓으면은 봐봐, 조금 멀지만 투퍼스에서 넘어가는 게 낫지. 지금 첫 구는 저 벙커 위에 있지. 이러면 골프가 계속 어려워지는 거야. 막기 바쁜. 계속 막아. 많이 경험해봤어. 막기 바쁜 골프.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파하면 너무 힘들잖아요. 그래서 진짜 공만 딱 때린다는 느낌으로 치거든요. 잘했어요. 근데. 왜요? 그러니까 지금은 잘 갔으니까 다행이지. 네. 이거 만약에 이렇게 해가지고, 만약에 여기서 잘 맞으면. 그냥 확 넘어가 버린단 말이에요. 이렇게 맞아요. 하지 말라고. 그러니까 약간 아직 좀 불안한 것 같아요. 공을 일단 맞춰야 된다는 그 압박감. 좀 안쪽을 피해줘야 돼. 네. 최대한 이 센터보다 앞쪽 토우를 좀 활용을 해줘야 돼. 토우를요? 토우를. 그래서 이런 데 오면은 가운데에다가 어떻게 맞추려고 그러죠? 약간 토우로 맞추고 약간 헤드가 좀 닫혀도 되니까 채 좀 짧게 잡고 이런 거 다 좋아요. 그렇게 잡고 이렇게 공이 맞았을 때 소프트하게 막 굴러가야지. 이렇게 어드레스를 약간 토우 쪽으로? 아니, 이렇게 가운데 해도 되는데 이게 너무 가운데 맞추려면 열려요. 잘못하면 그러니까 그립 잡을 때도 약간 왼손을 좀 타이트하게 잡아주고
타이트하게 잡으면 살짝 다치거든. 네. 그렇지. 이런 아. 느낌으로 공만 탁 맞으면 돼. 어째 칠 때 치지 말고. 아, 오케이. 그렇지. 그렇게 해놓고. 그렇지. 오. 이렇게 오. 터치만 해도 간다고 알겠다. 이런 데도 마찬가지야. 더 어려운 상황이어도 괜찮아. 네, 살짝 편하게 잡으면 되고. 닿는 느낌. 그렇지. 그렇게 오케이. 닿는 느낌. 그렇죠. 오. 이렇게. 근데 아까는 이렇게 팍 한다고. 이렇게 아, 해야 공이 도망가지 않아. 점친 아. 공이 요거. 이거. 잘 치긴 했는데. 저기 약간 뒷땅성도 있어서 안 간 거지. 네. 와 드라이브 진짜 좋다. 쇼. 무슨 드라이버만 연습해. 드잘남 드잘남. 드잘남. 드라이버만 잘 치는 남자. 그러니까 지금 스코어를 줄여야 되는 구간은 어프로치. 맞아요. 방금도 힘을 거의 많이 빼고 그냥 스윙하는 느낌으로만 치거든요. 옛날에는 진짜 드라이버만 잘 치면은 골프가 재밌었거든요. 그렇지, 그렇지. 지금은 드라이버 잘 쳐도 재미가 없어요. 확실히 어프로치, 퍼터, 네. 이제 라이 보는 거 이런 거죠. 이제. 멘탈적인 드라이브? 거. 맞아요, 멘탈. 진짜 저한테 내려놔 봐. 그렇지, 이게 느껴져요? 네. 어, 그렇지. 이런 게 느껴져야 돼. 이 정도까지 이 잡아도 정도? 돼. 헤드 무게를 좀 느껴줘. 진짜 거의 그냥 무게로만 치는 느낌. 그렇지. 그래야 전체적으로 여유가 생긴다고. 나이스. 와. 그죠? 다르죠? 미쳤다, 이거. 거리 다 간다니까? 연습장에서는 이렇게 한다니까 다들 나와서 안 한다니까. 불안해가지고. 그 약간 그런 게 좀 그러니까, 있는 거. 어, 이 정도로? 그거보다 더 심하게 해야지. 그래, 양팔로 쭉 릴렉스가 된다. 그렇지. 그리고 툭 터치만 해주면. 나이스. 방향이 좋잖아. 그렇네요. 강진 씨뿐만 아니라 아마추어 골퍼가 저도 그래요. 쇼다이어는 네. 왼쪽으로 가. 아, 맞아요? 원래? 왼쪽으로 가요. 네. 근데 거기다가 잡는 힘까지 생겨버리면 더 가. 그러니까 잡아버리면 몸이 스톱되거든요? 턴이 안 되고. 네. 잡아버리면 스톱되니까 몸은 스톱되지 헤드는 튕겨나가지니까 더 훅이 나. 그러면서 힘은 있지, 그러면서 바디 쓰지, 그러면 그땐 생크나. 그냥 요 무게만 느껴주면 끝날 일을. 근데 이게 연습장에선 되는데 왜 난 나오면 안 되지 이 생각만 하는 거야. 봐봐, 지금 다 똑바로 와 있어. 어, 맞네. 어, 방향성이 진짜 좋아진다, 근데. 여기도 오늘은 한번 느껴봐봐요. 기존에 하는 방식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고, 여기로도, 여기 검지 있죠? 네. 오른손 검지 엄지로 이 무게를 조금 느껴봐요. 그렇지. 어. 어? 위쪽에 세게 잡으면 안 되고, 네. 무게가 아래쪽에서 걸리게. 그렇지. 이런 느낌. 그렇지. 그래, 이 등이 잘, 일을 잘해. 그래야 묵직하게 일단 터치가 되고. 어, 네. 근데 이제 여기서 나오는 거리감은 다시 좀 설정을 해줘야 돼. 알겠죠? 오, 좋아요. 어, 한번 갑시다. 오. 보이는 데까지만 치면 골프가 쉽거든. 네. 이렇게 안 보이는 데 코스를 만났을 때. 저 하수구까지는 내가 볼 때 그래도 한 260은 돼. 네. 그러니까 저 하수구 보고 쳐요. 괜히 아. 이게 자꾸 꼬신다고, 코스가. 아, 아 맞아요. 어. 그렇지. 그래도 지금 왼쪽으로 가니까 이렇게 사는 거예요. 네. 조금이라도 왼쪽 봐서 저 공은 또 죽는 공이에요. 코스 볼 때 아 내가 이런 데 홀을 만났다 그러면은 항상 안전한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보이는 데까지만 치면 돼. 아. 저기가 만약에 막창인데 180밖에 안 된다. 그럼 뭐 170을 치는 게 맞는 거예요. 원래는. 오비 난다 생각하고 그냥 가는 거 어쩔 수 네. 없지만. 190 정도 남았어요. 190. 오른쪽에 중심이거든요. 여기도 마찬가지야. 그린은 지금 왼쪽에 있잖아요. 네. 근데 안 보이잖아, 저쪽이 어쨌든. 네. 온을 시키면은 땡큐고, 어, 온이 되면 땡큐고, 아니어도 저기 그린 옆에 하수구도 보이죠? 네. 저기로 쳐도 돼. 아, 그러니까 그만큼 오른쪽을 많이 활용해. 아. 그러니까 나라면은, 오늘 스윙이 되려나 모르겠네. 저기 오른쪽, 어차피 훅라이잖아, 여기가. 네, 맞아요. 채 좀 짧게 잡고, 좀 가까이 와서 터치만 딱 하는데, 저는 지금 어디 볼 거냐면, 저 그늘집 있죠? 네. 그거보다 오른쪽 보고 칠 거라고. 오른쪽요? 응. 어. 저 멀리 있는 그늘집보다 오른쪽 보고 쳐서 오. 이렇게 어차피 돌아온다고. 그래서 온이 되면 좋고 아니어도 편하게 저기서 어프로치 할 수 있게. 오케이. 저도 그럼 그늘집 보고 있어요. 그래. 자꾸 그 꼬시는 데 넘어가지 마. 이렇게 잡고. 그렇지. 알겠죠? 어차피 홍라이니까 어디로 와 지금? 어디로 와? 오, 잘 가는데, 이거. 잘 가지? 왜 잘 가노? 그치, 이거 나이스! 어, 잘했어! 근데, 강진 씨가 저기를 안 보고, 그림보다 뭐 살짝만 오른쪽 보고 친다? 나갔을 수도 있고. 이거 나가는 거. 그니까요. 어, 그러면은, 어. 공 잘 쳤죠? 네. 오비 나는 거야. 아. 그러면 멘탈이 나가야 안 나가.
완전 나가. 완전 나가지. 그럼 아. 맨날 나는 왜 90대를 칠까 이 생각만 하는 거야. 프로와 아마 차이도 아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경험이 있는 골퍼와 없는 골퍼의 그 눈이 보는 시야가 다른 거야. 아. 또 강진 씨가 이제 이런 걸 잘 해야 돼. 이 게임 능력이거든. 네. 이거 맞아. 버디 하겠다고 막 이러면 안 돼. 아 맞아요, 맞아요. 그냥 파플레이만 하는 게 잘하는 거야. 지금 봐봐, 아주 완벽한 이글 찬스. 그러니까 스코어 공 잘 치는데 스코어 못 내는 건 다 이유가 있다니까 코스에 와가지고. 아 그런 것 같아요, 진짜. 어. 자 이글 퍼드 한번 봅시다. 근데 지금 라이 놓자마자 잘못 넣은 느낌도. 아 오른쪽이 맞네. 버디는 오케이가 없다 그죠? 버디는 오케이 없죠. 나이스 버디. 감사합니다. 짧게 들어서 탁 쳐가지고 보내. 그러니까 잘 이게 막 저렇게 멀리 가더라고. 네 맞아요. 그러니까 내가 해주는 방식은 맞는데 네. 그건 좀 잘못 인식이 돼 있는 거야. 꼭 잡은 걸 조금 풀어주기만 해도 뭔가 좀 세워져. 느낌에. 근데 꼭 잡은 상태에서 세우면 이상하잖아. 네. 그러니까 세우는 게 목적이 되면 안 되고 이 무게를 좀 손끝으로도 좀 느낄 정도로 살짝 올려줘야 돼. 그럼 가까워지고 네. 그 다음에 손만 쓰자는 게 아니고 이 등판이 움직이긴 하는데 네. 그 안에 약간의 스냅이 있어서 공이 이렇게 가더라. 요 정도로만 인식을 해주고 치면 될 것 같아. 오케이. 예, 예, 예. 무릎이랑 골반이랑 어깨 이 라인 있죠? 네. 이 라인을 좀 지키면서 움직여봐. 알겠죠? 오케이. 그냥 이렇게 패드만 보지 말고. 아. 그렇지. 짧은 거예요. 오케이. 더 짧게. 약간 핸드 퍼스트 좀 돼 있죠? 네. 여기서 내가 해볼게요. 어때요? 치고 나서도 뭔가 밸런스가 잡혀있지? 네. 이제 좀 악력은 많이 좋아졌거든요? 네. 응. 그 터치감만 살려봅시다. 그렇지. 좀 셌어도 괜찮아. 안 세네. 좋네요. 좋은데? 핸드 퍼스트 하고. 그렇지. 나이스. 괜찮아요. 아직 그 거리감이 좀 세. 네. 그러니까 이만큼 셌던 거야. 그렇죠. 원래대로 하니까 좀 센 것 같아요. 그 원래 그 감이 있죠. 그렇지. 지금 터치감 좋다. 근데 지금 내리막이잖아. 네. 그래도 나쁘지 않다. 페어의 중간을 보고 치면 되니까. 그냥 저 벙커 보고 치지. 그러니까 자꾸 봐봐. 코스 꼬신다니까. 그렇네요. 그것 때문에 나가는 거야. 벙커 빠지더라도 오비보다 낫잖아요. 아 맞죠. 아니면 우드를 치든가 해야 되는데 아, 우드보다는 네. 드라이브 자신감이 있으니까 맞아요. 이럴 때는 벙커 빠져라 하고 치는 벙커 거야. 벙커 빠진다는 느낌으로. 그렇지. 오케이. 벙커에 빠지라고 안 빠진다니까 오히려. 오케이. 오케이. 벙커에 넣자. 자꾸 왼쪽이 꼬시잖아 저렇게. 굿샷. 와 그러니까 미쳤네. 더 좋은 공 나오잖아. 약간 벙커 보고 자신있게 쳤는데 빠졌다. 네. 원하는 대로 됐는데 이게 되는 거고. 근데 이렇게 좀 실수해도 산다고. 그러니까, 맞네. 근데 이게. 처음에 왼쪽 보고 쓰려고 하잖아. 네, 맞아요. 꼬시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이렇게 한 두 타, 네 타 잃어버리다가 또 90대 올라가는 거야. 벙커 빠지려고 했는데 벙커 안 빠졌나? 자, 50도를 들었고 110이라는 거 이제 다 인지했죠? 네. 그러면 지금부터는 그냥 그런 게 머릿속에 없어져야 돼. 어차피 50도는 105, 110 가요, 안 가요? 네, 가요. 굳이 내가 그 거리를 막 보내려고 애쓰지 마. 그냥 오케이. 맞으면 가는 거고 우린 뭘 해야 줘야 돼? 스윙. 그렇지. 서 있는 곳에서 내가 할 것만 하면 돼. 뒤에서 한번 보고 105, 110은 내 머릿속에서 사라지고 50도도 내 머릿속에서 사라지고 막대기 들고 내려준다. 오케이. 아 땡겼다 이거. 괜찮아요. 그래도 땡기더라도 계속 아니잖아. 네. 맞죠? 네. 그러니까 미스를 해도 이렇게 굿 미스를 하면 된다. 아. 미스하는 거에 대한 그 결과를 미리 걱정하지 마. 오케이 알겠습니다. 오 많이 빠졌네. 맞죠? 많이 네, 지금 약간 그것만 신경 쓰고 그거 봐 탑에서 오, 엄청 좋은데? 좋다고. 탑에서 쉰다고 그냥. 네. 그건 근데 진짜 느낌 진짜 좋았어요. 와. 막 그것만 빼주니까 샷이 좋아지잖아. 나이스. 와. 잘 친다. 미쳤다. 합시다. 그러니까 아마추어 골퍼가 나는 다 싱글을 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 근데 강지 씨도. 네, 그러니까 옛날에 프로님이 해준 말 전 아직도 기억하고 있거든요. 골프가 아마추어가 프로를 이길 수 있는 유일한 스포츠다. 그럼 당연하지, 네. 당연하지. 그래서 골프가 재밌는. 나 이길 수 있어. 오늘 같이 내가 담 걸렸으면. 오, 나이스. 여기는 확실하게 띄울 거면 좀 띄워주고 해야 돼. 스윙을 크게 와봐요.
공 살짝 왼쪽에 두고. 그렇지. 어? 오. 알겠죠? 그러니까 짧게 들어서 광준 씨가 탁 치는 그 안 좋은 게 있다니까. 네, 그러니까요. 그러지 말고. 아, 이게 훨씬. 어차피 60도잖아. 네. 이거 많이 뜨는 채라고. 공 왼쪽에 두고 스윙 크게 해봐. 그냥 캐리로 저 홀컵에 떨어뜨린다는 생각으로. 차라리 이 생각이 나. 어, 맞네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 생각을 바꿔야 돼. 아... 그러니까 생각이 아니고 경험을 다시 해야 돼. 아, 이게 훨씬 편한 것 같아요. 근데. 아, 이렇게 하니까 이게 더 낫네? 네. 라는 정도? 그러니까 스윙을 생각보다 좀 크게 하자. 네. 그리고 팍 치지 말자. 그러니까 크게 하고 같이 이 시계추 움직이듯이 속도가 일정하게 움직이자. 막 바람이 조금 있는데. 그러면 채 바꿔요. 6번, 6, 예. 네. 그렇지. 맞바람일 때 제일 조심해야 되는 게 뭐냐면 더 세게 치려고 그래. 아, 맞아요. 채를 길게 잡고 똑같이 치면 되는데. 그러다 실수 나온다고 또. 그냥 이렇게 또 딱 치면은 또 제거리 가는. 근데 봐봐요. 그걸 무서워하면 안 돼. 알겠죠? 오케이. 넘어가는 건 어쩔 수 없는 거야. 길게 잡았으니까. 거기에 네. 대한 선택은 어쩔 수 없는 거잖아, 지금. 맞바람이니까. 그걸 미리 걱정하지 마. 일단 해. 치기도 전에 걱정하지 말자. 오케이. 맞바람일 때는 피니쉬를 좀 짧게 가져가, 낮게 가져가자. 피니쉬를 좀 낮게 가져가자. 낮게. 알겠죠? 그러면 공이 낮게 가. 세게 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어차피 채는 길게 잡아놨고. 그렇지. 알겠죠? 오케이. 한 번 더. 더 낮게 가져가 보세요. 이것도 안 해봐서 그래. 네. 맨날 풀스윙만 하니까 그래. 얼만큼 낮게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본인이 생각했을 때 낮게 가져가기만 하면 돼. 피니쉬를 낮게. 오. 낮게만 가져가는 거야. 알겠죠? 오, 어? 네. 굳이 세게 칠 필요는 네. 없단 말이야. 어. 그렇지. 괜찮아, 괜찮아. 좀 아쉽지만 갑시다. 어. 낮게 가는 게 안 되네, 잘. 아. 내가 너무 무리한 걸 시켰나? 네. 굴릴 거냐? 굴리면 앞에 잔디가 먹혀잖아요. 네. 또 근데 또 짧아. 전 띄우겠습니다. 엣지와 네. 핀까지 그럼 띄워야지. 여는 게 진짜. 그렇죠. 생각보다 소프트하면서 그렇죠. 이렇게 크게 가져가야 돼. 알겠죠? 어... 생각보다 빨리 안 가져. 네. 그리고 많이 그러니까 이게 더 나아요. 네. 그리고 판단력이 되게 빨라야 돼. 내가 이렇게 하겠다. 그럼 실수가 나와도 이건 어쩔 수 없다. 대신에 자신감 있게 해야지. 그렇지. 그게 오. 무서워가지고 오. 오 그게 이... 무서워서 짧게 들어서 띄우려고 팍 퍼올리지 말고 네. 어. 크게 들어서 헤드로 열어놓으면 헤드가 띄워줄 거 아니야. 네. 이렇게, 완전 이렇게 닫고 줬죠. 그냥 이렇게 예. 저게 적응되면은 열고 계속 해도 되겠다. 그렇지 맞죠? 네. 저렇게 아니 해서. 그 상황에 맞춰서 뭐 아. 굴릴 때는 좀 세워서도 쳐보고 띄울 때는 좀 아. 눕혀서도 쳐보는 거지. 이제는 뭐 하나를 가지고 하는 게임이 아니라는 거. 다 해봐야지. 네. 와 여기는 진짜 최악인데. 최악. 왜냐면 물 있지. 네. 뒤에도 물이 아일랜드 코스지. 나이스. 오. 힘도 좀 두꺼웠지만. 네. 한 번 더. 세게 순간 세게 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것도 떨어지는 느낌으로 가도 돼요. 알겠죠? 네. 세게 치면 안 돼. 그냥 얘도 떨어지는 느낌으로 가도 돼. 뭐야? 누가 더 많이 파였어요? 누가 더 많이 파였어요? 폰. 떨어지는 게 많이 팔지. 네. 때리는 것보다. 네. 그렇다니까. 다시. 나이스. 이런 맛으로 쳐야지. 오. 알겠죠? 좋아. 오. 어? 이거 계속 생각해요. 지금 자꾸 이 페어웨이에서도 이렇게 친다고. 그냥 툭 하면 어때? 얘가 더 많이 팔잖아. 네. 더 일정하고. 아, 오케이. 떨어지는 느낌. 그러니까 이제 이런 부분들을 후반에 조금 더 채워봅시다. 오케이. 참 그 떨어뜨린다는 말은 표현은 쉬운데 그러니까요. 막상 이게 하면 잘 안 되죠. 맞아요. 또 오히려 떨어뜨리면 더 뒤땅날 것 같아요. 날 것 같은 네. 느낌인데 네. 그냥 더 꼭 잡게 되지. 네 맞아요. 연습장에서 꼭 잡고 안 친단 말이야. 생각해봐봐. 맞아. 안 한다니까. 네. 제가 필드 레슨 나오면 다 똑같아. 문제점들을 보면 비슷비슷해. 퍼트하기도 애매하고 그죠. 여기는 어프로치도 애매하고. 내가 이거 하는 거 하나 알려줘. 이거 봐봐요. 이건 약간 기술인데 페이스를 열고 네. 헤드를 낮게 낮게 다니는 거야. 헤드를 페이스를 열고요? 이쪽 와봐 봐봐.
여기는 스핀은 먹어야 돼. 로우 스핀을 먹이는 거거든. 네. 페이스는 열고 페이스가 지면에서 낮게 낮게 다닌다고 생각하고 쳐야 돼. 어. 대신에 아까 그 퍼터하는 느낌 있죠? 네. 그대로 주면 돼. 열고 낮게 낮게. 그럼 로우 스핀이 먹어. 알겠죠? 60도로 헤드를 열었으면 떠야 되는데 안 떠 공이. 이런 데서 띄우기는 또 애매하잖아요. 아니 이렇게 진짜 낮게 낮게 다녀야 돼. 이런. 그렇지 낮게 낮게. 그리고 페이스도 바깥쪽에서 오는 느낌으로 쳐도 돼. 알겠죠? 느낌? 해봐봐 해봐봐. 요거 한 번만 느끼면 괜찮아. 그렇지 낮게 낮게. 대신 스윙이 좀 더 커야 돼. 알겠죠? 해봐 다시 해봐봐. 낮 헤드가 낮게 낮게만 다니면 돼. 그러면 로우 스핀이라고 프로들이 이런 거 많이 써. 좀 생각보다 근데 크게 해야겠네요. 그렇죠. 스윙 크게 해야 돼. 알겠죠? 오. 그러니까 나중에 되면 더 이게 익숙해질 거예요. 네. 헤드를 열고 낮게 다니는 거야. 퍼터 하듯이. 근데 여기서 예를 들어서 헤드가 이렇게 올라오면 떠버려. 떠버려. 그것만 알고 있습니다. 오케이. 이거 아마추어 도표도 이거는 저런 거 다 해야죠. 하죠. 네. 네. 다 하려고 노력들을 해야지.